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아가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다육식물 바위설이랍니다. 아가들이 우리 집에 이사 온 지는 약 3년이 넘었어요. 제 친구가 제게 경심아 선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키우는 친구가 저를 갖다 줬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가족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쁜 아가들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좁죠? 그래야 바위설이 또 예쁘게 자라겠죠? 보면 바위설이 작은 아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아가들을 제가 분갈이 해서 또 이렇게 이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 이런 바위 아가들한테는 바위겠죠. 돌 위에서 자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을 집어보니 뿌리도 없어요. 뿌리도 없는데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아가야, 이사 가자. 여기 넣을게. 그래,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니? 근데 여기도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바위 위에서 둘이 덕하니 앉아 있네요. 물도 없고 흙도 없는데 그래서 바위설이랍니다. 옮겨주고 싶지만 씨앗이 떨어져서 그리 간 건지 어찌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올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분갈이 할 때도 저 아가들은 한번 그대로 놓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너무 가족이 많으니 제가 분갈이를 다음 주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육 친구들은 내한성이 정말 강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번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단에 있어요. 근데 다육 친구들이 그대로 있네요. 하나도 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육 친구들이 내한성이 아주 강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그래서 다육이를 다음 주에는 친구들을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오리강산 야생아에서는 모종을 키우고 판매하고 가꾸고 꾸미고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야생아 농장입니다. 지금까지 오리강산 야생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